정갑철 화천군수의 3선 퇴임으로 무주공산이 된 화천군수 선거는 최문순 새누리당 후보와 이재원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격돌했습니다. 화천군수 후보의 선거전을 최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접경지역 특성상 보수표가 많은 화천군수 선거에서는 최문순 후보가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우세를 보인 가운데 이재원 후보는 결코 질 수 없다는 배수진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부군수를 지내며 군정에 참여해온 최문순 후보는 아이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인재 육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합니다. 우리 화천 지역 아이들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최고의 교육 환경을 만들어서 밝고 확실한 화천의 미래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2선 군의원을 거치며 군정을 견제 비판해온 이재원 후보는 12년간의 군정을 심판하고 공직사회의 변화를 이끌겠다며 필승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관치시대가 지금까지 유지된 화천을 봐서 이런 사회에는 정상적인 지방화 시대가 아니다. 제가 나서서 정작 주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지방자치의 원년을 열어야 되겠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문순 후보는 소상공인 육성 등 활력 있는 지역경제 기반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돈이 되는 농업 그리고 장사되는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우리 화천 군민들이 모두가 배부르고 등 따시고 행복하게 신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화천을 만들겠습니다. 이재원 후보는 농업 예산을 크게 확충하는 등 농업을 기반으로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업과 산림을 이용해서 우리 지역에도 농업도 어깨 피고 사는 농경사회를 만들 수도 있는데 너무 그곳이 부족했기 때문에 제가 농업을 모토로 다해갖고 화천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꾸고자 합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고 일자리가 부족한 화천군에서는 어느 후보가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많아 후보들은 장날인 오늘 시장 상인들을 중심으로 지지를 호소하며 선거전을 이어갔습니다. MBC 뉴스 최현호입니다.